XSFM입니다. PODERA.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드는 음악.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두 번째 사연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부산의 아이콘. 네. 문효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문효연 씨가 공개 방송을 보러 대전에 갔다 오는 길에 생긴 일인 모양이에요. 네. 네. 대전은 팟캐스트 시대를 관람하고 유성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고 아따 관광객. 대전에 뭐가 있는가? 온천이제. 유성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고 집으로 가려고 대온천탕에 들렀습니다. 온탕에 앉아 크리스마스 이브의 미지의 세계의 진입로 같은 고속도로를 왕복 8시간 운전을 하며 부산에서 톨게이트를 타고 대전까지 들어오는데 4시간이 걸립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잖아요. 어렴풋이. 사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꽤 걸립니까? 가깝습니다. 2시간 걸리고 부산까지 5시간. 대전에서부터 대구, 대구에서부터 부산. 그 길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4시간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부산은 근데 그 고속도로에 나가서 부산 시내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아, 또 그런 점도 있긴 있죠. 아, 갑자기 이거... 생각났는데 네. 얼마 전에 딱지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뭐예요? 대전에서 찍힌. 대전에서? 네, 저. 어? 대전에 아, 차 가지고 왔었지? 네네. 맞다. 안승준 군 차를. 집안일이 있어서 찍혔어요? 네. 비싼 공개 방송을 하고 왔다. 아, 그러네요. 요즘 더 빡세게 찍어요. 그러니까요. 준법 정부예요. 네. 왕복 8시간을 운전하여 이곳에 있는 게 옳은 선택이었나? 예매에 실패했었는데 하필 취소표가 풀렸을 때 하필 액세스몰에 접속해서 하필 그 표를 득템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게 운명이었을까? 다음은 서울이라는데 서울까지 가면 너무 덕후 같을까? 지금도 이미 그래요. 그건 뭐 그 이미지는 덮어씌워진 지 오래됐습니다. 문현 씨. 그땐 비행기 타고 가야겠다. 그건 그렇고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좋게 되는 일이 없나. 너무 집 사무실에만 있고 연애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세상으로 나가야 해. 나가야 좋게 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몇 년 전 냉탕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 팟캐스트를 관람 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뭐 생긴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온천탕에 생각해 보다가 청사 하고 있다가 생각을 하셨군요. 몇 년 전 추운 겨울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썸 중이었던 지금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타고 다니던 차 색깔만 생각나는 색깔이 엄청 이뻤나 봐요. 글쎄요, 이게 정말 이게 사람마다 다르군요. 썸 타면 기억 나는데. 아니나? 그러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나요? 죽였어요? 왜? 왜? 네. 지문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차 색깔만 생각나는 썸남이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는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았고 쌩얼도 공개하기 전이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랬더니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숙취해소하고 해장이나 하자며 사우나 갈 거라고 그냥 나오라더군요. 무슨 말이죠? 썸남이 갑자기 같이 사우나를 가자고 네. 하는 거예요? 한 거죠. 해장하자. 아, 해장하고 사우나 갔다 또 만나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었던 그런가 봐요. 저는 그 전날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에게 몸을 맡겨 아주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 씻은 후였는데요. 네. 급히 모자를 눌러 쓰고 립스틱만 바르고 나가서 네, 이게 하책이라고 하죠, 보통. 네. 네. 모자와 립스틱.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해수 온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네. 부산에는 이런 데가 종종 있죠. 많은 분들의, 그 바닷가 도시에 사는 분들의 궁금증이죠. 해수 온천이라는데, 둘 중에 뭐가 사실일까? 둘 다 사실이긴 힘들 것 같고. 해수 온천. 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저씨들만 잔뜩 앉아 계셨어요. 같이 온 일행 여자분들을 기다리시는 듯 했어요. 아, 이게 무슨 극장 화장실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나요? 사우나에서도? 다시 만날 시간을 정하는데, 야,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썸남이, 여자는 오래 걸리지? 1시간 반 정도면 돼? 라고 하는데, 네. 나는 어제 네가 술 퍼 마실 때 할 일 없어서 목욕탕 갔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이제 한 시간 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저는 목욕탕에 가서 한 시간을 넘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미는 것도 재미없습니다. 때미는 게 재밌을 리가 없는 게요. 네. 내가 미는 게 아니고 밀리는 거잖아요. 아우, 재밌어요. 그래서 때밀리고 누워있나요? 알기 싫어하네. 아니, 때봐라. 막 이러면서 막, 와, 국수다, 국수. 막 이렇게 하는 네, 그 뭐, 면에서 이제. 내 등을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쵸. 예. 그냥, 그, 코난 오브라이언 같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왜 내 피부를 벗겨내냐. 이러면서. 잠깐 아각하다가. 도대체 뭣들 하느라 두세 시간씩 걸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여자는 오래 걸리지라고 아까 썸남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사실은 개인차가 너무 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저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오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인데 네. 살다가 물어봐 본 적도 없고 그쵸. 물어보죠? 그러면은 오래 죽치고 있는 것들은 자기가 뭘 하면서 죽치는지 몰라요. 식혜를 먹었다고 하는데 식혜를 만 cc를 먹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란을 30개를 까먹었을 일도 만무하고요. 보통 이제 잠깐 자는 시간이 있죠. 그런가요? 네. 휴게실에서 자는 시간. 보통 잔다? 네. 굳이 사우나에 같이 하는 게 더 좋다? 왜냐면 이제 곧바로 누웠을 때, 뭐랄까, 막 열을 빼고 땀을 빼고 곧바로, 아, 지쳐 쓰러졌을 때 잠드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댓글로 청취자 여러분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사우나에 가서 오래 있는 이유는 뭐다? 기본적으로 일단 UMC는 사우나를 잘 안 가는가 보네요. 저도 싫진 않은데. 네. 1년에 한 번 가면 안 싫어요. 예. 그쵸. 집에 수도가 안 나오는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옛날에 사실, 제가 저, 지금은 이제 없어진 상호명이니까 말해도 되죠. 옛날에 저희 집 앞에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서울 신탁은행 여자 농구팀의 훈련장이 있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씻는 시설이 잘 안 돼 있었는지 선수들이 옛날에 보던 광경이에요. 자기 가구니? 개인용 아, 대야에다가 목욕 용품들 이렇게 삼삼오오 몰래 다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씻는 시설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였고, 네 그게 아닌 이상 되게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기본적으로 힐링의 시간과 공간인 거죠. 힐링. 네 그만큼 사실 목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욕탕에 가는 시간이 사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아, 그래서? 혹은 잠깐 말 그대로 먹먹하게 있는 시간? 아.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넉놓고 있는 시간? 네. 넉놓고, 말 그대로 멍 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아, 네. 나승준 군은 지금 그, 육아를 피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 육아 전부터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뭔가, 어. 네, 뭔가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입장에서 네. 네. 또 뭐 목욕탕에 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늘 이제 혼자 가는 시간이라고 좀 인식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자기 자신과 좀 직면을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몸을 만지고 닦고 뭐 그건 내가 아니고 내 때죠. 그게 너를 이루고 있는 거야. 어? 이 오만한 생물아. 때맨. 어? 때 사람. 그 하나하나가 다 너라고. 그걸 아, 저 수지 부모 그랬어. 그런 걸 다 물려주셨어? 아, 혼자 있을 때 좋다라는 게 좀 저는 다가오네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게 좀 빙 돌아서 퇴근하거든요. 그게 인정된 공간이다, 혹은 인정된 시간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되게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가 아니라 상당히 목욕에 대한 취향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부분인데 예. 묶어서 얘기할 수 없는 저는 부분이다. 저는 아주 길게 버티면 한 3, 40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목욕탕 가서 한 시간을 넘게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때미는 것도 재미없습니다. 도대체 무엇들 하느라 두세 시간씩 걸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탕에 가서 옷을 벗고 목욕탕 락하기로 머리를 질끈 올려 묶고, 목욕탕 락하기로 머리를 올려 묶을 수 있군요. 그렇군요. 간단히 샤워를 한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불리면, 혹시 또 때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한증막에 갔다가, 아, 뜨거! 하고 튕겨 나와서, 네. 할 게 없단 뜻입니다. 네. 두리번거리다가, 찬물로 갔습니다. 냉탕은 아주 냉탕으로 아주아주 차가웠습니다. 물높이가 어른 가슴 아래쯤 되어 꽤 깊었습니다.
물이 튀지 않도록 높은 담벼락으로 되어 있어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아 이런 냉탕이 있습니다. 네. 해수 물에 걸어다니는 의도인지 길게 뻗은 구조에 가운데 칸막이 같은 것이 가로질러 있어서 한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의 통로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길다. 네. 꼭 우측 통행으로 박수치며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처럼 생겼어요. 사실 뭐 목욕탕마다 그 냉탕이 네. 어떤 플래그십 아, 그렇죠. 냉탕이 되게 요란하게 생겼다네요. 나. 냉탕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현하죠. 여기는 해수에다가 어, 온탕들은 일단 그냥 담그는 데고 냉탕은 약간 뭔가가 있어야 돼 이벤트가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측 통행으로 박수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냉탕. 네. 깊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냉탕 정복자들 괄호 열고 바가지를 두 개 겹쳐 부유물을 만들어 안고 다니는 유치원생 이런 게 있어요? 그 유치원생 힘세네요. 바가지 두 개를 겹쳐서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엽네요. 어. 흩어지지 않도록 또 없고 날이 추워 그런지 얼음들도 없고 암튼 전 혼자였습니다. 한 바퀴쯤 걸으니 추위는 가시고 시원한 느낌에 점점 무릎을 구부려 몸을 담그다가 발을 뗐다가 팔을 저었다가 아,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문현 씨 이걸 계속 듣고 읽고 듣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되게 의미 없는 행동들 아까 얘기한 그냥 자신만의 시간인데 우리가 그거를 사우나란 어, 이런 네, 거네요. 네, 네, 그 묘사를 듣고 있어요. 네. 어느 순간 저는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호 해수탕이라 그런지 물이 짰어요. 신기했어요. 해수탕은 진짜 바닷물인가요? 점점 뭐랄까 초딩에. 일기장을 저희가 검사한 좋아하고 있어요. 저게 네. 그 선생님의 한마디를 효연아 해수탕은 진짜 바닷물이 아니란다. 뭐 아 검사해줘야 되는 상황. 돼, 빨간색으로 써줘야 될 것 같은. 네. 처음에 눈치를 보며 얼굴을 꺼내 평형으로 몸을 풀다가 자유형에 배형에 접형까지 하며 이 정도 냉탕의 추위를 견딜 수 있다니 올해는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에 참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며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작은 행동 몸짓과 네. 심리를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어느새 시간을 단축하려 스피드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단축해야 할 시간은 없는데요. 지금 상황상 혼자만의 시간 단축으로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끝에서 쉬지 않고 턴을 하며 더 긴 시간 수영을 하는 것도 도전했습니다. 근데 목욕탕에서 벽 턴하고 다시 돌아가는 수영하는 사람 되게 웃기겠네요. 사람 없을 때는 좋죠. 아, 네. 재미있겠네요. 본인은 네. 그리고 수영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거든요. 수영장은 온도를 이 정도로 아마 안 할 텐데. 네. 네. 저는 찬물탕에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몰라요. 그때까진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느낌표 두 개를 쓰셨어요. 네. 시계를 보니 입장한 지 한 시간쯤 되어 가길래 한 바퀴만 더 돌고 나가서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하면 한 시간 만에 딱 맞춰질 것 같아. 아니, 한 시간 동안 수영하셨으면은 네. 적어도 삼각근 쪽은 되게 펌핑이 됐겠네요. 그렇죠. 나갔더니 썸남이 어, 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승모에 손을 댔다 친해지고 더. 네. 운동하니 뭐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이니 쉬지 않고 다섯 바퀴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로 한참 헥헥거리고 혼자만의 최고 기록에 도달할 때쯤. 뭔가 쑥 빠지는 느낌, 뭔가 헐렁해지는 느낌, 뭔가 자유로워지는 느낌. 근데 이런 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걸친 것도 없고 어차피. 그렇죠. 머리에 묶어두었던 라카키가 물속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긴 머리카락은 물 미역처럼 몸에 붙어 CF 속의 한 장면처럼 이마부터 물속에서 튀어나오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입장하셨습니다. 냉탕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점잖게 서서 발로 바닥을 툭툭 치며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줌마는 기분이 이상하죠. 서 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계속 뭔가 춤을 스텝을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 아니에요. 뭐 새로운 종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요즘은 옆으로 걷기가 유행이구나. 그건 어디에 좋은 거냐고 물을 것 같은. 네. 물이 깊기도 하고 수증기도 가득하고 냉탕은 구석에 있는 데다가 담벼락이 높아서 그런지 목욕탕 홀과는 다르게 매우 어두워서 아 이게 문제군요. 네. 바닥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바로 그 근처에 있을 텐데 발끝으로 아무리 바닥을 툭툭 쳐봐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적으로 있다가 빠지면 어디 있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하다가 떨어지면 어디 있다고 예측도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목욕탕에 그 물 공급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류가 상당히 세게 일어날 텐데요. 아, 굴러다닐 수도 있고. 네, 굴러다닐 것 같아요. 예, 예, 굴러다닐, 이렇게 네. 막,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입장한 아줌마가 천천히 우측 통행으로 걸어서 제 곁에 다가옵니다. 아줌마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져 발끝에 툭툭거림이 빨라집니다. 아, 아줌마가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점점 빠르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문현 씨는. 그 전에 찾아서 여길 나가지 않으면 제가 있는 곳에서 정체가 될 겁니다. 제가 비켜드리지 않으면 길막을 하는 꼴이 될 것이고 비켜드리면 그 자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다가왔을 땐 벽에 바짝 붙어서 발끝만 파닥파닥하며 물속에서 발레를 하듯이 발끝 포인트 자세로 여기저기를 툭툭 치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제 다리에 툭 걸립니다. 네. 천천히 걷고 계셨기에 넘어지진 않으셨는데 아 그럴 땐 또 물속에서 스타일이 있죠. 살짝 뜹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착지할. 그렇죠. 어이쿠 이러면서.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물속에서 레슬링을 하던 이유였죠. 네 맞아요. 네. 안전하거든요. 천천히 걷고 계셨기에 넘어지지 않으셨는데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보십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째려만 보는데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것이구나 싶은 표정입니다. 그렇겠지요. 어둡고 좁은 골목에서 길을 막고 돈을 내놓으라는 듯이 발로 툭툭 치며 다리를 걸었으니까요. 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제가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이 근처에 있는데 그걸 찾고 있는데 횡설수설했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기 어디 있겠지 뭐 하시며 같이 찾아주십니다. 고마운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들은 왜 겉과 속이 다를까요?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둘은 마치 차차차를 추듯이 물속에서 발끝 포인트를 유지하여 종종 걸음으로 잔발만 움직이며 그 자리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발레 초급반 수업 같은 그림이겠네요. 이게 아직 제가 끝을 결론을 모릅니다만 점점 늘어나나요 혹시? 그 참여자가? 그래서 수중발 싱크로나이즈 같이? 2번 아줌마가 입장하십니다. 아, 그러네요. 입꼬리가 유난히 처져서 더 무뚝뚝하게 보이는 분입니다. 천천히 우측 통행을 하다가 거기는 딱 들어가 보면 우측 통행을 하고 싶게 생겼나 봐요. 천천히 우측 통행을 하며 다가오더니 비켜주지 않는 우리에게 뭐 하냐고 묻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묘안을 내셨어요. 목욕탕 아줌마에게 말해서 찬물을 다 빼달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아저씨들은 사단장스러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우물쭈물했더니 2번 아줌마가 직접 말해준다고 씩씩하게 탕을 나가시고 저와 1번 아줌마는 여전히 차차차 중이었어요. 네. 2번 아줌마와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입장하십니다. 초반에 말했듯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물을 채웠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물을 다 빼라고 하냐고 그건 안 된답니다. 대신 냉탕 천장에 불을 켜줄 테니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아, 이번 아줌마가 너무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또 도움이 됐어요. 아, 도움이 된 꼴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은 안 됐더라도 아, 이번 아줌마가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제안받지 못할 네. 중간 정도의 네. 해결책을 제공받습니다. 물 속에서 물이 나와서 보글보글해지는 그런 것도 다 꺼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네. 시간을 보니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어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점점 추위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네. 저 체온쯤이죠. 그쯤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온이면은 사실은, 네, 꽤나 차가운 바닷가. 되게 오래 계셨을 네, 거라는 차가운 거잖아요. 차가운 바닷가 속이겠죠. 냉탕에 조명이 들어오고, 1번 아줌마와 저는 이제 두 손을 마주 잡고. 사람이 늘어나진 않는군요. 강강수월래 둥글게 둥글게 중이고, 2번 아줌마는 총총걸음으로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핍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는 중, 초등학생 한 명이 입장합니다. 아니에요. 네. 더 늘어나요, 계속. 깊은 줄 알았던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키를 재보더니 얼굴만 덩덩 뜨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뭐해? 1번 아줌마 딸입니다. 어, 이 언니가 열쇠 잃어버려서 엄마가 같이 찾아주고 있어. 땡땡이도 도와줄래? 그랬더니 초딩이 대답도 없이 퇴장합니다. 아, 이것도 역시 어떤
역사적인 사료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 초딩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시죠. 그러더니 갑자기 초딩 다섯 명이 우르르 입장합니다. 아, 아니군요. 친구들을 몰고 왔어요. 역시 아, 다행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좋은 이웃. 네. 네. 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제가 잠깐 좀 삭막한 느낌을 받았다가 네. 네. 시민들이 행복한 부산. 초딩들은 보물찾기라도 하듯 흩어졌다 모였다 잠수했다 물장구 쳤다를 그렇죠. 반복하며 이게 이제 제가 상상한 아이들의 모습인데 수색을 시작합니다. 초딩에게는 물안경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 갖고 다니는군요. 뭔가 팀이 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부산일에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초딩들이? 목욕탕에 오기 때문인 거죠, 부산은. 저도 이게 좀 금시초문인 게. 제가 부산에 대한 좀 판타지가 있나요? 부산의 초딩들은 물안경 언제 그 거북이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그러니까 사우나에 물안경을 가지고 가나요?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어른 셋과 아이 다섯이 열쇠 찾기에 집중했어요. 유치원생 두세 명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 응원을 해줬던 기억도 나요. 아, 걔네들이 이제 여기서 뭐하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 있던 모두가 다 대답해줬을 것이다. 네. 시간을 보니 두 시간이 다 되어가고 차가운 물에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갈 때쯤 생각했어요. 열쇠 잃어버리면 열쇠 보증금 15,000원인가 10,000원인가 돈 내면 되잖아요. 그냥 나가서 돈을 낼까? 지갑에 현금이 있던가? 카드 결제는 안 되겠지? 근데 열쇠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이 지원군들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줄까?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미션을 완료하지 못한 파티원들이 아쉬워하진 않을까? 열쇠 찾으면 바나나 우유라도 하나씩 돌려야겠다. 그놈은 나왔을까? 일행 여자분들이 기다리는 아저씨들 속 한 명이 되어 있겠네. 일행 여자분들을 기다리는 아저씨들 속 한 명이 되어 있겠네. 네. 등등 생각이 많아졌을 때 어떤 그 남자들의 편견을 공고히 하는데 네. 역할을 하고 말았죠. 정말 오래 있는군요. 들린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나갔다 물어보면 냉탕에 있었다고. 냉탕에 그렇게 오래 있었다고. 생각이 많아졌을 때 초등학생이 찾았다! 라고 말하며 열쇠를 집어올렸어요. 다들 박수를 치고 와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아줌마 1, 2의 얼굴에는 무서운 표정이 아닌 환하게 웃는 표정이 나타납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1시간 정도를 찬물에서 덜덜 떨며 열쇠를 찾았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이런 분은 어떠세요? 친구로서 어떠세요? 열쇠를 목욕탕에서 찾아서 눈물을 터뜨리는 어떤 그 감성의 소유자. 이거 네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왜냐하면 또 이제 한 시간 정도 찬물에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걸 수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울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열쇠는 완전 끝쪽 코너에 있었어요. 네. 물이 뽀글뽀글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도 걸어다녀서 배수구 앞까지 갔었나 봐요. 그렇죠. 울면서 파티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초딩들은 내가 먼저 봤네 내가 주었네 하며 천지도 모르고 퍼덕거리고 있었고 아줌마들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열쇠를 두 손으로 쥐고 나왔더니 목욕탕 관리인 아줌마가 수고했다며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셨어요. 아, 제발 더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아 그러게요. 예, 정말 좋은 목욕탕입니다.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두 시간여 만에 입술이 펄해져서 눈은 울어서 뻘개 가지고 나갔더니 썸남 놈이 아직까지 큰 잘못이 없는데 놈이 됐어요. 격화됐어요. 썸남 놈이 뭔 일이 있었냐고 자꾸 묻는데 나에게 이런 삶의 자그마한 행복을 안겨주다니 라면서 약간 놈으로 말했듯이 아직 안 친하기도 하고 해서 말도 못하고 원래 여자는 목욕탕에서 오래 걸린다며 낮술이나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열쇠 보증금 15,000원 정도면 해결될 일을 때 아닌 보물찾기가 됐어요. 좋게 되면 생각보다 늘 우리 생활 전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오래 걸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문효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럴듯하네요. 알든 말든. 여자들은 목욕탕에서 연대하기 때문이다. 아, 너희 같은 놈들은 알 수가 없다. 이웃을 돕느라 아주 오래 걸린다.
나이가 적든 많든. 네. 그런, 저희들이 평생 궁금해하던. 네. 아, 여탕에선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한. 절대 알 수가 없죠. 그, 대부분,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알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목욕탕 열쇠로 머리를 묶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네. 아저씨들도 있을 텐데. 있을 수 있지만. 네. 저의 사우나에서의 기억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뭐라고 하면은, 다들 등 돌리고. 산소방 같은 데 이렇게 피신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